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보통 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세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3편 14장 1절입니다. 세계 대운이 조선으로 몰아들어오니 만에 하나라도 때를 놓치지 말라. 이 때는 사람이 가름하는 시대니라. The grand destiny of the world will rush into Joseon. So do not under any circumstances lose this fleeting opportunity. It is now the age in which humans determine the outcome. 천지의 뜻과 대이상을 이룬 인간이 존귀한 인존으로 거듭남으로써 후천 가을 우주의 인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엠폭스 확진자 5명 중 1명이 사망했다고 남아공 보건부가 보도했습니다. 남아공 보건부 장관은 2022년 이후 처음으로 5월 8일부터 지난 7일간 5건의 엠폭스 확진 사례가 보고됐으며 37세 남성 환자가 지난 10일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건부는 이어 이번에 확진된 5명 모두 입원이 필요한 중증 사례로 현재 엠폭스가 유행 중인 국가를 여행한 이력이 없는 30에서 39세 남성이라며 지역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확진된 5명은 모두 동성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과 관계를 가진 접촉자는 아직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엠폭스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1958년 코펜하겐 국립혈청연구소가 사육 원숭이에서 처음 발견한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엠폭스에 감염되면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고 발열과 두통, 근육통 등의 증세를 보이며 주로 피부나 체액 등을 통해 전염됩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이지만 2022년 5월부터 다른 권역에서도 발병하기 시작하자 세계보건기구는 2022년 7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다가 지난해 5월 해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4월 30일까지 전 세계 117개국에서 약 9만 건 이상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고 이 가운데 186명이 사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이 지역에 따라 극과 극의 이상기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엔 폭우가 쏟아져 홍수가 나는데 북부지방은 극심한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서부 신장자치구는 지표면에 꽂힌 온도계의 눈금이 75도까지 올랐습니다. 달걀을 모래에 올려두기만 해도 모조리 익을 정도의 온도입니다. 현지 관광객은 마치 오븐에 구워지는 것 같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중국 북부 지역 기온이 35도에서 44도까지 오르자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폭염 주황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의 일기예보에서는 이번 폭염으로 많은 곳의 지표 온도가 50도를 초과하거나 심지어 60도를 넘어섰고 높은 온도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산둥성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풀모자를 머리에 쓰고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헤이룽장 하얼빈에선 거대한 비구름이 도시를 휘감았습니다. 2시간 만에 최대 80mm 넘게 쏟아진 폭우에 도로는 강처럼 변했고 버스는 마치 보트처럼 물을 뚫고 달렸습니다. 중국 기상 당국은 극과 극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2일 오전 8시 26분경 전북 부안국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최대 규모 지진으로 지진이 많지 않은 호남 내륙에선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됐습니다. 기상청은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26.71도 지점이며 진원의 깊이는 8km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기상청은 지진파 중 속도가 빠른 P8을 자동 분석해 지진 규모를 4.7로 추정했으나 추가 분석을 거쳐 4.8로 상향했습니다. 중규모 지진 중 규모가 큰 편이었던 만큼 여진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지진 발생 전인 오전 8시경 규모 0.5의 전진을 시작으로 본진 후에도 오후 8시까지 17차례의 크고 작은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오후 2시경에는 규모 3.1의 여진이 발생해 인근 주민 상당수가 진동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한반도에서도 호남권은 상대적으로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지대로 여겨졌는데요.
지진 계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규모 4.0 이상의 지진은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이후 경북 경주시와 포항시 등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했지만 호남권에선 2015년 12월 전북 익산시에서 발생한 규모 3.9의 지진이 역대 최대일 정도로 잠잠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은 한반도와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16번째, 남한 내륙에선 6번째를 기록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전역에서 언제든 강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이 구체적으로 어느 단층에서 발생한 것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현재로선 해당 지역에 정보가 파악된 단층이 없다. 정확한 조사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최진혁 지질재해연구본부장은 지질도 및 관측기 초동 분석 결과 하멸단층 또는 이와 유사한 방향의 단층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멸단층의 경우 진앙과 20km가량 떨어져 있어 관련이 없을 것이란 반론도 나옵니다. 일부 전문가는 강원 태백부터 호남 서해안까지 이어지는 옥천대에 속한 알려지지 않은 단층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응급학과 전문의 하민석입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비밀의 숲 보셨나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외톨이 검사 황시목이 정의롭고 따뜻한 형사 한여진과 함께 검찰 스폰서 살인 사건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내부 비밀 추적극이었습니다. 배우 조승우가 열연한 황시목 검사는 오직 이성으로만 세상을 보는 무감정, 무감동의 사이코패스 캐릭터였는데요. 외부 자극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이명의 극심한 통증 때문에 뇌 섬엽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은 탓이었습니다. 뇌의 섬엽이 어떤 역할을 하길래 드라마 주인공 캐릭터의 주요 서사에까지 등장하였을까요? 오늘은 이 섬엽, 인슐라를 섭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인슐라는 섬을 뜻하는 라틴어입니다. 뇌의 외측 틈새, 레터럴 피셔의 깊숙이 자리 잡은 피질 부분으로 전두엽, 두정엽, 축두엽에 의해 덮여 있어요. 귀 바로 뒤에서 몇 센티미터 안쪽, 편도체 및 해마 가까이에 위치합니다. 조개처럼 생겨서 바다의 섬처럼 다른 부분과 구별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발견자인 요한 라일의 이름을 따서 라일의 섬으로도 불리는데요. 흔히 섬엽이라고 명명합니다. 이 섬엽, 인슐라는 최근 뇌과학계의 뉴진스, 떠오르는 신예예요. 편도체가 예전부터 오랫동안 연구되었던 반면 인슐라는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섬엽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흥미진진한 연구들이 이제 막 몇 년 전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게임, 알코올, 마약 등 각종 중독 치료와 맞물려서 요사이 부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섬엽은 고립된 섬이 아니라 사방팔방으로 다리를 들이우고 썸을 타는 오지라퍼입니다. 뇌의 각 부위랑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몸의 감각 신호를 받아서 뇌의 여러 부위로 전송합니다. 시상으로부터 맛, 냄새, 소리, 촉각 같은 오감과 심장박동, 호흡의 율동, 내장 및 산소 상태와 같은 자율신경계의 감각을 받아들이고 편도체로부터 감정과 관련한 신호를 받아서 다시 내보내기도 해요. 받아들인 신호는 감정뿐만 아니라 의식, 판단, 결정과 같은 고처한 역할의 영역으로도 전달됩니다. 인슐라는 몸을 유지하는 단순한 감각작용부터 사회적 감정 처리까지 두루 섭렵해요. 한마디로 감각을 감정으로 느끼게 하고 이를 판단과 결정으로 연결합니다. 주로 미주신경을 통해 심장, 폐, 내장기관으로부터 올라오는 신호, 내부 감각이 감정을 일으키는데요. 그 신호가 뇌로 덜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섬엽에 일단 집결한 다음 뇌의 여러 부위로 건너갑니다. 무의식의 내부 감각은 섬엽에서 처리되고 전전두 피질에 퍼뜨려져서 의식으로 떠올라요. 하여 섬엽이 의식의 관문입니다. 동시에 전전두 피질의 안정화 신호는 섬엽을 거쳐 부교감 신경을 통해 하달되어 심장 등 오장육부의 활동과 기능을 조율합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은 어떤 사건으로 촉발되는 몸의 여러 상태에 대한
뇌의 해석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던 윌리엄 제임스의 말이 이 섬엽 연구로 입증된 셈이죠. 결국 감정은 생각, 마음이 아니라 몸의 문제입니다. 감정이 유발되는 기본적인 과정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알로스테시스의 개념을 탑재해야 합니다. 그리스어로 알로스는 다름 또는 변화를 뜻하고 스테시스는 현상 유지를 뜻하죠. 알로스테시스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결합한 것으로 변화 속의 안정이라는 역설적인 개념입니다. 수십 년 전부터 알로스테시스의 개념을 주장해온 피터 스털링은 항상성이라는 개념은 생명현상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어요. 신체 조절작용의 근본 목적은 신체 내부 환경에 지속적인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 내부 환경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생존과 번식을 더 잘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피드백을 통해 원래 상태에서 벗어난 차이점을 줄여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원상 회복의 조절작용만으로는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부족합니다. 생명현상을 위한 조절작용은 외부 자극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피드백보다는 능동적인 예측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알로스테시스의 핵심 개념입니다. 뇌의 전반적인 기능이 압축되어 브레인 안에 작은 브레인으로 통하는 섬엽은 알로스테시스나 감정 인지와 조절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여 뇌 섬엽이 커지거나 두꺼워지고 극도로 발달한 이들은 황시목 검사처럼 일반적인 소음과 자극에도 과한 반응을 보이고 공황장애, 강박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경향이 두드러지죠. 최근 국내 연구진은 뇌 섬엽 회색질 부위의 용적이 적을수록 우울증과 심리적 불안이 높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뇌 섬엽의 회색질 부위 면적이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기초적인 부분임을 확인한 것이죠. 섬엽은 몸의 내부 상태 정보를 외부 감각들과 통합시키는데요. 섬엽 뒤쪽에서 앞쪽으로 갈수록 이러한 신호들의 처리가 점점 더 정교해집니다. 내장 감각을 다루는 후방 섬엽이 온도, 고통, 압박, 긴장, 가려움 같은 객관적 속성들을 표현하는 반면 복합적인 내부 감각을 관장하는 전방 섬엽은 몸 상태나 정서에 대한 주관적 느낌들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불안, 분노, 혐오, 슬픔, 기쁨 등이 솟구쳐 자기 인지가 이루어지죠. 이 순간에 존재하는 즉각적 자아는 바로 전방 섬엽에 기반합니다. 자아는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전방 섬엽이 신체 내외의 감각을 통합하여 정신적, 물리적 자아의 표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뇌과학의 최신 지경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영화 조폭마누라 3탄에서 깡패 똘마니 꽁치가 홍콩 조폭두목의 딸 이마령에게 자신들의 가훈 인인인 인인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인간과 대형 영장류, 고래, 코끼리 등의 사회적 동물이 탑재한 방추 뉴런도 전방 섬엽에 운집해 있습니다. 인슐라의 이 사회성 뉴런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인간미 넘치는 묘한 매력을 뿜게 하죠. 특히 우뇌의 인슐라가 크기나 세포 구성에서 남다른데요. 명상하는 사람의 오른쪽 인슐라가 일반인보다 현저히 발달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명상 수행으로 몸 내부 감각을 더 잘 느끼도록 회로가 변하고 세포 구성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결과입니다. 고차원적 뇌 기능을 몸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그간의 통념이었는데요. 자신의 심장 박동이나 호흡을 잘 느끼는 사람이 공감 능력을 측정하는 심리학 검사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기 몸의 감각을 잘 느끼는 사람일수록 타인에 대한 공감력이 뛰어나요. 몸과 뇌, 감정과 이성의 관계를 새롭게 각성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고 전정종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섬이란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통로이자 이상적 공간이죠. 남에게 기대하지 말고 본인 자신이 그런 이상적 통로를 만들어 보라고 시인은 은근히 권고합니다. 몸과 마음을 연결하고 내부 감각 무의식과 의식을 소통시켜 심리적 자아와 신체적 자아를 통합하는 섬엽은 이성적, 도덕적 판단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고 피해야 할 것을 알아차리게 하여 평온하고 고요한 진짜 행복으로 이끕니다. 일상 속 수행 시에 이 섬엽의 미덕을 자각하시어 완전한 소통과 통합의 묘미를 만끽하시길 축원합니다.
STB 상생방송에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선정화 빛꽃 행사를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선정화 빛꽃을 직접 내려주고 계시며 이 생생한 모습 STB 상생방송 혹은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생방송으로 참여하신다면 선정화 빛꽃을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빛꽃으로 가득 채우는 수행 함께 하시면서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극의 조화 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테토가 형성됩니다. 테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충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충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충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충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홈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조조와 태율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조조와 태율조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의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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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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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망만사지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지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체,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체,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조하정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의대강시천주조하정영세불망만사지 Thank you.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임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취움치 태울 천상원고 흥리 취하 노래 흥리 앞이 사파 Yeah.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유 조화 영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기천유 조화 영영세 불망만사지
천유조
지훈치태울 천상원군 훈리치야 니합리사파 지훈치태울 천상원 훈리치야 도래 훈리합리사파 지훈치태울 천상원 훈리치야 도래 훈리합리사파 Yeah.
Yeah.